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클라우드와 관련된 투자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친환경 정책 그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상황에서 클라우드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. 자, 김성규 소장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죠. 자, 이런 상황에서 뭐 앞으로의 그래도 성장성이 있을 만한 업종 분야를 살펴봤을 때 클라우드를 꼽으신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, 첫째는 일단은 그 아마존이 이제 17일 그러니까는 어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컨퍼런스를 열었는데,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IT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최대 78%까지 감소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물론 이제 자사의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그만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긴 했지만은,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일단 어떤 그 이제 정말로 보안이 필요한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힘들 수 있지만은,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말로 이제 큰 그 이런 환경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 비용 대비해가지고 구축 비용하고 그다음 유지 비용 대비했을 때 충분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야기로 갈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은 클라우드 쪽에 앞으로의 뭐 성장성은 계속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? 네. 일단은 그 여러 가지 큰 회사들을 뭐 다 아시다시피 KT라든가 뭐 삼성 SDS나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애들 말고도 이제 좀 이제 어느 좀 잘 갈 수 있는 스몰캡들 위주로 좀 볼 것 같으면, 일단 데이터 솔루션이나 뭐 K사인 아니면 이제 가비아나 더전 비전 뭐 이런 업체들이 쭉 있거든요. 네. 그럼 이런 업체들도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보면은 이런 관련주들도 충분히 이제 그 최소 2, 3년 이상은 이제 앞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.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가 단순하게 그냥 기업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지고 메타버스가 돌아갔을 때 이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다시 또 그만큼 더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어떤 그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을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서 프로그램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메타버스를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데, 그럼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체 서버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너무나 큰 그쵸. 비용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에너지, 그 다음에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했을 때는 클라우드로 이용한 어느 정도 외주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분야로 클라우드를 좀 꼽아주시면서 메타버스와 연결되었을 때 클라우드의 또 시너지가 더 나올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뭐 큰 대형주 KT, 삼성, SDS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관련 중소형 업체들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클라우드를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투자하시는 건 한번 조언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도 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그리고 또 클라우드와 관련된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